연구 결과에서 증강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하고 인삼특작부 인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장욱 연구사입니다. 인삼의 효능과 하루 권장량, 먹는 방법이 궁금해요.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입니다. 파낙스는 판과 악소스의 합성어입니다. 판은 모든을 의미하는 뜻이고 악소스는 의약을 의미하고 있어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뇌기능 개선, 심장 강화, 혈관 질환 개선, 노화 억제 등의 다양한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효능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그 효능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백삼에서는 뼈 건강 개선, 피로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피로 개선, 면역력 증가, 혈류 개선, 노화 방지, 갱년기 증상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의 섭취량은 기능성의 합 80mg 이내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1일 권장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용량과 용법을 확인하셔서 섭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섭취 방법으로는 수삼의 경우에는 꿀과 우유에 갈아서 인삼 쉐이크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인삼 꿀에 재워서 인삼청을 만든 다음 차로 섭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튀기거나 생으로 드시게 되는 게 가장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삼계탕이나 갈비찜 등에 넣어서 요리로 드셔도 됩니다. 인삼의 품종과 종류별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삼의 품종은 대략 30여 종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은 철양, 고원, 천명, 진원, 진명, 진군 등 6개 품종이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철양은 염류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요. 고원은 전문이병에 강하며 천명은 조직이 붉게 변하는 적변이라는 생리장애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 같은 경우에는 고온장애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진명 같은 경우에는 고온과 고염류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군은 생리장애에 강하나 금년도에 출원한 품종으로 내년도에 재배 심사를 통해 품종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수확을 하게 되면 그대로의 삶을 수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외에 저장력을 높이기 위한 가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린 것을 백삼이라고 하고요. 데쳐서 말린 것을 태극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번 쪄서 말린 것을 홍삼, 아홉 번을 쪄서 말린 것을 흑삼이라고 하는데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쪄서 말려도 되는 가공법을 개발함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 결과에서 면역력 증강,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품질 좋은 인삼을 고르는 방법이 궁금해요. 인삼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뇌두,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동책,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지근의 발달이 골고루 되어 있는 것이 좋고요. 수확 시기 같은 경우에는 뇌두 부분에 줄기를 절단한 흔적이 있는 것이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 외에도 동체라고 하는 인삼의 뿌리 몸통 부분이 단단하고 탄력이 좋으며 주름이 적은 것이 좋은 삶이고요. 그 외에 표피가 붉게 변하는 적변이 있거나 아니면 껍질이 벗겨지거나 터져 있는 은피라는 생리장애가 있거나 뿌리옥선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혹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네, 인삼은 저장기간이 짧아서 가급적이면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구매해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저장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젖은 신문지나 그 키친타올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대략 한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보다 더 온도 유지가 용이한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대략 한 달 정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인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인삼은 100g당 수삼 기준으로 37kcal 정도의 열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열량 식품은 아니지만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인삼의 기능 중에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좀 더 유리한 효과를 줄 수 있고 식이 불균형으로 인한 몸에 결손이 생겼을 때 면역력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알려진 바로는 수삼으로 드실 때 뇌두를 드시게 되면은 거기에 옥살산 나트륨인가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변하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삼으로 드실 때는 가급적 뇌두를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백삼이나 아니면 뭐 삶는 과정이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그냥 드셔도 무방합니다. 잦은 재해랑 가격 하락, 일손 부정 등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의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인삼 섭취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인삼 많이 사랑해주세요.